안녕하세요. 그러면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한국경제 설명 시간입니다. 제가 1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혹은 국가 운영 철학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제가 그런 원리하고 일관되게 서로 이렇게 호환될 수 있도록 제가 새롭게 개발한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가지고 경제발전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게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지난 60년, 100년 동안의 경제 발전 역사를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방에서는 이 이론과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운영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70년사 전반 30년 동안의 기적과 후반 3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이 경제 성장의 추락 역사를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시대는 그럼 그 위대한 동반성장이 어떻게 왔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에 따라 경제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씀으로써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 나라가 양화 훌륭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정책이 끝없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므로써 온 나라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가득 찼고, 이게 한국 경제를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시대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실천한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카데미의 다른 강좌, 새마을운동 강좌에서 제가 너무나 그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얘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너무나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걸 연구도 하고 해외에 전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해외에서 잘 성공한 사례가 안 나오는데, 제가 그 강좌에서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새마을운동의 핵심 성공 원리가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박정희 철학이었다. 대통령님이 시사, 제가 최근에 이제 새마을운동 경제학 어떻게 노벨상 감인가 하는 책을 제가 하나 탈고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책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대통령님이 연설문을 한 15개 정도를 추스려서 이제 봤더니,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연설문이죠. 거기 모든 연설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캐치워드를 놓고 전 연설문을 깔았어요. 이거를 10년 넘게 대한민국 농민과 지방과 10년은 도시인은 물론이죠. 대통령님이 치사해서 얘기를 하고 댕겼으니 나라가 안 바뀔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성공했냐?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 지원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마을은 지원 안 했다 이거예요. 스스로 도와라.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지만, 아, 스스로 도울 의지도 없는데 정부가 도와서 어떻게 그게 개선이 되고 일이 되겠느냐 이게. 왜냐하면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냥 나눠주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매년 꼭 같은 지원 온다고 앉아서 기다리고 앉아 이거.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안 된다, 시멘트 나눠주고 이제 한 거 알죠 다, 이거 차별해라 이거예요. 성과 있는 마을에 더 주고 다른 지원도 더 해라. 그러나 참여도 안 하고 성과도 없는 마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인센티브 차별화, 경제적인 차별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경제 발전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10년 만에 대한민국 농촌이 도시보다 잘 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비슷한 대통령님의 정책과 비슷한 이론을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2019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차별화 이벤트, 그 정책을 실험한 공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경제학은 노벨상감이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원리를 정리하면 아까 보여드린 삼위일체가 똑같아요. 이게 뭐였느냐? 정부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 정부, 그리고 조직, 마을 조직, 새마을 지도자를 그 리더로 하는 마을 조직이 새마을 농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하는 일을 농촌에서 한 거예요. 농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자꾸 독려하고 성과를 안 내면 자꾸 뭐랍니까? 피어프레셔, 압력도 넣고 그래서 모든 마을 주민들이 그냥 같이 협력해서 그 마을 사업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을 사업에 참여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마을끼리 또 경쟁을 붙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성공하는 마을만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서서 성공해라. 성공, 마을이 성공하려면 주민을 끌어모아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래서 남이 다른 마을 하는 걸 열심히 따라 배우고 이러면서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마을 주민, 마을이 전부 다 동기부여가 돼서 스스로 돕는 주민과 스스로 돕는 마을, 더 나가면 하면 된다는 정신 충만한 대한민국이 됐더라 이거예요. 이 원리, 경제발전의 원리,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가 경제발전의 핵심 원리임을 새마을운동이 증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연구를 제대로 하면 대한민국 경제학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럼 그건 그렇고 대통령실에 그것만 했나요? 수출. 수출을 육성하는 정책이 맨 60년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 수출 육성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앞장세워서 수출을 육성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그래요.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근데 제가 반문하죠. 그래 수출은 누가 하는데 어떻게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뭐 정부가 수출 늘리자고 해서 돼? 돈 많이 지원한다고 되나요? 아니 수출을 해서 성과를 낼 기업이 있어야죠. 개인이 수출해요? 아이고 시장은 수출을 못합니다. 기업이 수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중에도 능력 있는 기업, 중소기업도 열심히 지원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해야지 그 수출 대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의 놀라운 성과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잘해서 중소수출업자들을 대기업으로 키워낸 결과였다 이런 얘기예요. 요 스토리가 없이 수출 많이 해서 60년대 경제발전했다 하는 얘기는 비인말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 나라가 따라 배울 수가 없어.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 배후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더 나가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잘하는 기업을 앞장세웠다 이거예요.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을 앞장세우니까 그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됐지 대기업을 키운다고 재벌 만든다고 만들어지느냐? 그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 지금 전 세계 후진국들 그 일을 해서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 키운다고 하면 하나도 되는 데가 없어.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어야지만 마차를 만들던 기업이 우주선 만들겠다고 정신나간 미친 짓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잘하나 못하나 중소기업 맨날 같은 거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마차만 만드는 거, 매일 마차 만들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농경사회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차별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을 중소수출기업을 수출대기업으로 만들어내면서 수출을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64년에 1억 불 수출 달성하고 71년에 10배 늘어나고 77년에 100배 늘어났죠. 이런 기적을 말해요. 후진국에 와서는 구경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면 이게 6천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수출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냐.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결과지 수출을 못하는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정책을 해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화학 육성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에서 출발해가지고 중화공업을 일으킨 나라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선진국들도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중화공업 능력을 가진 국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중화공업까지 아주 완전히 구비한
이런 산업체제를 만들어낸 나라는 아직 지구상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중화국을 어떻게 키웠냐? 참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학계, 그 정부, 특히 오공정부나 이런 정부에서는 그 이후에는 박정희의 중화국 육성 정책은 잘못됐다고 다 다른 나라 가서 하지 말라고 다 그랬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날 이 공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지역산업 다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수출공단에서 그 저 중화공단이 지금 예, 그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고 말이죠. 지역에 잘 사는 도시가 다 중화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패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그 어떻게 해야지 중화공업이 잘 되는 거야? 답은요. 수출 잘하고 성과 내고 자금 많이 모은 기업 더 잘하게 도와주는 거죠. 중화공업이 나라의 기간산업이라고 그래서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한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콘소시엄한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능력 있는 기업이 해도 중화공업은 될까 말까 한 기업이거든. 산업이거든. 그러니 열심히 하는 수출 대기업을 다 중화공업에 들어가도록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로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파트를 빼버리면요. 중화공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뭐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업은 어떻게 하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그거 다 쓸데없어.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그 해를 통해 그 해와 인근 해가 제2차 오일쇼크로 해서 세계 경제가 주저앉고 이래서 말이죠. 우리나라 중화공업이 세계 수요가 떨어지니까 과잉 생산이라고 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업이라는 게 다 그럴 수 있죠. 오일샥 이게 올지 어떻게 사전에 10년 20년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병가지 상상한 거거든. 근데 그 일이 있었다고 물론 이제 구조조정도 해서 잘했지만 그 일이 있었다고 중화공업은 잘못됐다고 이해하는 건 얼마나 마이오픽한 거예요. 이게 막 한 치 앞을 못 본 이런 생각들인 것이죠. 중화공업 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에 선언을 하고 실패했다고 했었는데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의 원리는 뭐냐? 수출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세계 경영을 할 줄 아는 기업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도록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가지고 성공한 거죠. 이걸 특혜라고요? 아, 시장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시장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 그렇게 좋은 상품 만들고 성공하는 기업 더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은 누가 지원해서 됐어요? 우리 소비자가 다 지원해서 시장에서 뽑아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정부가 하면 잘못됐나요? 그 원칙을 잘 지키고 부정부패 하지 말고 정경유착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업이 은행 가서 제대로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게 사실은 중화공업 성공의 핵심이었고 일정한 제도를 담아요. 여기 보십시오. 소요자금 엄청나게 많은 자금에 중화공업 부분은 크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본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한 70% 정도를 정부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은행 자금을 가지고. 그 자체 조달은 25%죠. 그러니 이런 제도 하에서는 중소기업에는 이런 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나 야당에서는 이게 그냥 재벌 도와주는 거예요. 재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 도와준 것이죠. 이게 나중에는 대박을 터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했으면 대한민국 산업혁명 못하고 동반성장 60년대로 끝나는 것이죠. 자, 결국 성공은 차별화라 이 말이에요. 성과에 따른 차별화.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의 성공회를 딱 정리하면 첫째는 기업 부국 패러다임이에요. 시장 부국이 아니에요. 중소기업 육성을 잘해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이 기업 부국 패러다임이 박정희 패러다임의 핵심이었다. 기업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정치가 기업을 해코지 못했어. 기업이 뭐다 돈 뜯어먹지 못하고 기업 사업하는데 규제 못하고 그 박정희가 다 막았죠. 뭐 그게 사실 말하자면 박정희의 권위주의 정치의 시발일지도 몰라요. 박정희는 철저하게 경제 영역에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 다른 강좌 새마을운동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새마을운동 지원을 N분의 1로 꼭 같이 지원하자고 한 걸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정치적인 판단 안 된다. 잘하는 마을 앞장 세워야지.
내가 투표해서 져가지고 차별했다고 그래서 내가 정권 내놓는 한이 있었다는 내놓은 척 하겠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 장기 집권에 뜻이 있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런 정책 못 하는 거죠. 그런 뜻이 없으냐. 뭐의 뜻이 있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을 중흥시키는 그 뜻밖에 없었으니, 그것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혹은 국민들이 표를 안 주면, 그게 할수 없지. 이게 박정희였다, 이런 얘기예요. 경제, 정치의 경제, 경제화라고 그래, 표현해.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이 머릿속에 경제적인 차별화 원리를 다 담아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 이게 정반대잖아요. 경제민주화? 이건 경제적 차별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한 차별화를 통한 동기부여 전략이 모든 산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면 된다는 국민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거를 배워가야지만 후진국이 발전할 수 있고, 더 나가면 선진국도 저성장에 빠진 선진국들이 무슨 것 때문에 빠졌어요? 평등주의. 약자 도운다고. 그래서 강자는 죽이는 이런 정책에 빠진 선진국들이 살아날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가 나오면 재벌 만들어내서 경제를 집중 만들고 문장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재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한 것이지. 이 원리를 배워야지만 후진국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벌이 그냥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느냐? 안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잘하는 중소기업이 더 빨리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 때문에 경제가 잘못됐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학계에서 재벌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논문이 하나도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다 이념적으로 그냥. 이 대기업은 다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 중에는 나쁜 일을 하는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중에도 그런 말하자면 나쁜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국민이 보기에 좀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기업이 있기 마련이죠. 그건 뭐 대기업, 중소기업 관리 게 없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벌을 탓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면 지역이 집중되고 뭐 지역 발전의 불균형, 지역 집중, 그거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집중이 없으면 그 지역에 도시가 생기나요? 사실 그래서 지역에 집중돼서 지역 발전이 불균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균형되게 발전하는 거예요. 중화공업 단지가 들어간 지역이 다 대한민국 1위 1등하는 1급 도시로 다 발전을 하니까, 그게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 발전을 가져온 것이죠. 이건 사실에 맞지도 않는 거야. 지역 집중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건 사실에 맞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중화공업 전략은 실패했다. 다른 나라 배워가지 마라. 이거야말로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속아 웃을 일이야, 이게. 그 다음, 정치적인 독재와 장기 집권으로 이뤘기 때문에 값어치 없다. 이거야, 다른 얘기죠. 경제적 성과, 국가 번영을 이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파하고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거 하고,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독재였냐, 장기 집권이었냐 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다르게 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라는 사람은 정치적 독재나 장기 집권은 큰 뜻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부강해 만들고, 그게 국민들이 좋아하면 내가 장기 집권을 할수 있다. 그게 믿은 거죠. 그저 그 일을 한 거지. 그냥 장기 집권이나 독재하려고 그랬으면, 아, 경제를 왜 일으켜요? 북한에, 김일성이처럼 하면 될일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박정희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했고, 거기 뜻이, 거의 모든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인 거예요. 그럼 민주화 시대에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화 시대는요, 박정희 시대로 정반대로 한 거예요. 성과를 무시하는 경제 평등주의 사회가 온 거예요. 차별화 원리에 반대로 하고,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무슨 대기업 만들어내고, 재벌 만들어내고, 경제적 불균형 이게 말도, 경제적 불균형이 왜 만들어졌어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이룬 나라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정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을 하면서, 소위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약자 도운다고. 약자 도와야죠. 그래, 도우는 걸 어떻게 도와요? 박정희식 차별화 원리를 해야지만 도와지는 거죠.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부여되지 않는 약자를 아무리 도와본들 그 약자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악화로 꽉 찬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하는 사람,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성장 안 되고 분배 또한 될 리가 없죠. 자주 하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 그 사람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죠. 가장 기본은 자주 하는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도와야지 되는 거지. 같이. 그거를 무시하고 도와가지고는 세상의 분배를 개선하는데 성공 못했다. 그거 제가 제 2강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 경제가 성장과 분배가 다 악화되고 있다. 왜? 인센티브 차별화가 안 된, 동기부여가 안 된 재분배 정책을 함으로써 다 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결, 그게 바로 이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늦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민주화 된다음에 한 게 뭐예요? 경제 민주화 주장. 아까 제가 다른 제 강좌 중에 정치는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하는 강좌가 박정희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경제가 정치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그러면 경제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차이와 차등과 그것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무시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주장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 헌법에 1987년 소위 말하는 민주헌법에 경제 기본질서의 2항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이 들어왔다고 옳다구나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내걸고 그리고 정치권은 다 또 그걸 좋아해요. 왜? 이 포퓰리스트들이니까 표 얻으려고 약자 도와주겠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다 우리가 안고 갑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에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정치가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가 하는 강도에서는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항은 사실 오독이라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헌법의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하는 그 조문에서의 경제의 민주화란 그런 식의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의 자유와 민간 주도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경제의 민주화를 지금의 경제 민주화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다시 읽어보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기조 위에서 보면은 오공정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우공정부는 맨 처음에 뭘 했어요? 정권을 잡고 나자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었어요. 좋은 말이죠. 정의사회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성과를 더 내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정의사회 아니에요? 하느님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치, 이게 정의사회 구현이고 신상필벌이 정의사회 구현인데 이거 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박정희가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경제 불균형 만들어내고 재벌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사회 구현하겠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예요? 박정희 시대가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물론 여러 정책을 박정희 시대에 했던 정책을 따라서 개성하긴 했지만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의사회라고 하는 이 구현이 사회 구현이라는 이 깃발이 박정희 시대는 정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균형 발전이라는 이념을 내걸었어요. 박정희 시대는 균형 발전 안 했다는 얘기야. 박정희 산업정책을 다 청산하겠다. 중화학업정책 다 청산하겠다 그랬어요. 대기업 규제하겠다 그러고 균형발전하려고 수도권 규제 다 하고 이게 박정희 패러다임의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했더니 이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정치 민주화와 더불어서 경제를 민주화하겠다고 이제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50 중반 이후에 세계 경제가 3조 호황으로 좋아지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다 살아나고 중학기업이 다 살아나고 경제가 그냥 8% 9% 성장을 그냥 팍 5, 6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박정희식의 정책을 한 성과가 나타난다고 착각을 한 거죠. 이게 민주화가 되니까 그냥 더 열심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정책이 아니라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와야 된다는 정책을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이 우공정부에서부터 들어왔지만 강화되기 시작한 게 9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민주화 열풍과 같이 엮여가지고 대한민국 30년을 지배한, 정책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3조 효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장된 저주다. 3조 효과가 안 왔으면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도 쳐서 말이에요.
정말 교훈을 얻었을 텐데 그 잘못된 정책을 많이 도입했는데도 그 삼재 효과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중화공업이 그냥 폭발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 이게 우리가 다 잘하고 있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장된 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는 뭐예요? 경제평등주의, 경제의 정치화가 가속이 된 거예요. 반차별화, 반시장, 평등주의 정책이 계속해서 들어온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뭐 대기업 규제 정책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잘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중소기업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사장 평준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없고 대기업은 더 늘어나지도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80년대 들어오면서 다 소멸됐어요. 그 정신이 다 소멸됐다는 거예요. 왜? 차별적 지원 정책이 사라짐으로써 농업 부문에 있어서 농어촌에 있어서 이거 하면 된다는 정신도 같이 다 소멸됐다 이거죠. 지역균형 발전 들어오죠. 평준화 교육하죠. 강화하죠. 과학기술 정책, R&D 정책, 학술 지원 정책 전부 다 평등주의야. 수월성 추구는 하나도 없고 경영민주화 한다고 해가지고 전투적인 노조를 만들어내죠. 이 평등주의 정책 패러다임이 온 나라를 덮음으로써 저성장과 분배 악화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추세가 바로 경제의 정치와 경제평등주의,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래프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중견기업 숫자가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의 숫자가 90년대 이후에 계속 사업체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이래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계속 사업체 숫자가 줄어들어. 이거는 중소기업의 성장지수인데 90년대 이후에 중소기업의 성장지수가 70으로 떨어져가지고 연간 30% 정도가 계속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30년 동안은 적어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이 비율이 훨씬 많았는데 플러스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중견기업에서 내려오는 숫자가 많아지니 중소기업 부문이 끝없이 팽창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력은 안 올라가는 것이죠. 국내 투자 줄어들죠. 해외 직접 투자 늘어나죠. 기업의 성장,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성장도 90년대 들어와가지고 3%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개발연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규모가 연평균 30, 40%씩, 한 37% 이상씩 증가했고,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한 15, 6%까지 기업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95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한 이게 16%, 16.32%. 이거는 개발연대 80년대까지, 직전까지 이게 연평균 37%.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이게 2.85%. 이게 대한민국 기업 섹터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여러분, 이게 기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중요한 기업의 기업 섹터가 이렇게 저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일자리가 나오고 어디서 성장이 일어나고 어디서 동반성장이 되고 너무나 자명하지 않아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말로는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하고 실제로 하는 정책은 전부 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국민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이 대국민 사기를 벌려가지고 동반성장, 모두를 잘 사는 경제 만들다고 그러고 정책은 정반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양극화, 저성장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너무나 통탄할 일이에요. 사실 그 원인이 뭐예요? 박정희 싫다고 그 정책 다 반대로 해서 그런 거죠. 옛날 동반성장이 수출 주도 성장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그 시너지, 말하자면 리플 이펙트, 스필오버 이펙트, 적화 효과를 통해가지고 수출만 잘 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했던 시절을 만들었는데 그게 결국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냈는데 경제 민주화가 되고 민주화 연대라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대기업 보고 투자 열심히 수출 많이 계속 그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출 중요한 건 아니까. 그 너무나 이게 아무리 통찰력이 없어도 그건 알죠. 수출 잘 돼야 되는 거 알고 그래서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수출 지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수출을 많이 했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수를 죽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경제가 나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수출한 자금을 국내에 가져와서 재투자를 해줘야지 살아났는데, 여기에 길이 차단돼 버리는 거. 왜? 대기업 투자 규제. 대기업은 성장하지 마라. 중소기업 너희도 성장하지 마라. 무슨 얘기야? 그냥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라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키우는 정책 하나도 없으니까. 중소기업 성장 정책이 없으니 중소기업도 성장 안 하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 수출 대기업이 수출만 하고 그 돈을 국내로 안 가져오고 해외은행에 다 예치하고 해외 투자로 나가니까 국내 중소기업이 다 죽는 거죠. 왜냐면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 말이야. 왜안 들어와? 대기업 규제지. 재벌 청산하라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래 성장 안 하니까 서비스업이 다 죽지. 서민경제 다 죽죠. 일자리 창출 안 되니 중산층 줄어들면서 소득분배 악화되죠.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박정희 패러다임 잘못, 박정희 패러다임을 거꾸로 해서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경제 성장과 발전, 소득분배,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이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된 것이죠. 이거 정말로 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봅니다. 성과를 무시하니까 성과를 내는 양화가 성과를 내지 않은 악화한테 다 구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악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를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거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이 경제 민주화, 뭐 평등주의 정책, 반박정희 정책, 성과를 무시하는 정책 이런 정책의 끝판왕이에요. 저는 이걸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유사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기회도 평등도 잘안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기회 평등도. 결과 평등하겠다는 거야. 기회 평등도 안 되는데 기회 평등 뭐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든 결과든 평등이라는 건 말이에요. 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의 평등이든 결과의 평등이든 이건 국민이 각자가 노력해서 쟁취해야지. 시장을 통해서 그걸 쟁취해야지. 어떻게 국가가 나눠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정치권이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야. 결과와 기회의 평등을 정치가 만들어낸다. 세상에 이런 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 악화가 계속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월성? 이게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말이야. 수월성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꼭 같은 거죠. 사회의 하향평준화는 불가피한 것이죠. 저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이 모든 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9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분배를 악화시키고 성장을 떨어뜨린 이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현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져왔는데 하도 요즘 논란이 많으니까 전 소위 말하자면 다시 얘기 꺼내기도 싫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했던 얘기를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얘기를 주장해 왔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강화하고 경제를 또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이런 얘기를 이게 문자로 보는 것만도 제가 아주 식상합니다. 그러나 이게 얘기는 안할 수가 없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소득을 만들어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소득이 주도해요? 소득을 만들어내는 놈이 다 청산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소득이 주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인구를 많이 올리는데 어떻게 서민 경제가 살아나며? 아파트 분양가 규제하고 온갖 규제를 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되고 가격을 규제하는데 어떻게 그 경제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다 어려운 거죠. 중소기업은 가업승계를 다 찾아. 중소기업이 상속을 하려면 60% 이상의 상속세를 내니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아남겠어요? 가업은 성장해서 삼성이 되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과감하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세금을 면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면제하라 말이에요. 그런 과단성 있는 정책을 못하면 중소기업의 성장은 일어나지 못해요. 대기업에 대한 성장 규제 열심히 더 하려고 그래요. 해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경제 더 무너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업 성장 부문 지난 60년 동안에 봤죠. 지금 2, 3% 성장률 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률을 올릴 수가 있나요? 기업 부문의 성장률하고 경제 전체 성장률 같아요. 당연하죠. 기업이 없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고, 기업의 경제적인 차별화 원리에 실천이 없이는 어느 자원도 생산성 높게 쓸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놈의 기업을 다 잡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경제가 나아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탈원전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붕괴되고 있죠. 원전 관련 산업들이 말이야. 사회주의 이념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니 경영민주화니 해가지고 노조가 세계적으로 전투적인, 가장 전투적인 노조가 된 거 아니에요. 한일관계는 제가 꺼내지도 않겠지만 요즘에 주택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시장, 임대 및 전세시장이 대혼란이죠. 제가 오늘은 이거 주 내용이 아니라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번에 짧게 이 주택정책의 문제를 거론하는 그 동영상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성장 추세가 0%, 전 한 10년 전에 0%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5, 6년 늦춰졌어요. 제 예측에 비해서는. 그러나 지금 이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 양극화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 바로 눈앞에 와 있죠. 코로나 아니라도, 코로나는 그냥 카무플라지 덮어서 이게 안 보이게 해주는 것일 뿐이죠.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경제다. 정부의, 특히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없이는 마이너스, 민간 부문의 역량으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좀 장황했습니다만은 제 3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